네, 어제 군사분계선을 넘어서 귀순한 북한군 병사가 있죠. 10대라고 듣고요. 저는 뭐 영화도 떠올리고 그랬는데 당초 휴전선 인근에서 넘어왔을 것으로 예상했었는데요. 이와 달리 북한의 후방 지역 부대에서 근무했던 병사고 부대에서 달아나 철책선을 넘기까지 꼬박 8일이 걸렸다고 합니다. 이번 귀순이 남북 관계에 어떤 영향을 미치게 될지 또 북한이 당국 대화와 입국자 송환을 제의한 이유들에 대해서 자세한 이야기를 좀 나눠보겠습니다. 김용현 동국대 북한학과 교수 연결합니다. 김 교수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이렇게 귀순을 하게 되면요. 네. 우리나라에서는 어떤 조치가 이루어지나요? 귀순이 일반적인 탈북하고는 차이가 분명히 있습니다. 네. 탈북자들에 대해서는 이제 그 심사가 이루어지긴 합니다만, 그러나 귀순에 대해서는 그러니까 휴전선을 넘어오는 귀순이랄지, 해상을 넘어오는 군인들의 귀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상당히 특별한 조사가 이루어진다, 이렇게 봐야 될것 같습니다. 그렇군요. 합심조가 국내 주요 기관들이 모여서 이러한 귀순자에 대한 정확한 정보 수집을 하고, 네. 그 과정에서 또그 한국의 생활 적응이라든지 이런 것이 이루어진 뒤에 네. 그 다음에 이제 자유로운 생활이 이루어진다, 이렇게 봐야 되는데요. 그렇군요. 과거에 보면은 언론에 이제 비공개되는 경우들도 있었고, 또 네. 공개가 되는 경우들도 있었는데요. 이번 상황은 좀더 지켜봐야 될것 같습니다. 네. 그런데 이제 지금 언론에 전언된 바에 따르면 귀순을 하게 된 동기가 부대 내의 구타 때문이다. 이렇게 전해졌어요. 그런데 이제 공산주의 사회의 군, 우리가 생각을 해보면 어쩌면 그이 구타라든가 뭐 가혹행위, 이게 좀 비일비재한 일이 아니었을까 이렇게 추정을 해보는데요. 결국은 이 북한에서 먹고 살기 어렵다, 좌절한 것 아니냐, 이렇게 봐도 무방한 걸까요? 사실 이제 이그 10대로 지금 알려지고 있는데요. 네. 이 귀순한 군인이 북한의 후방 지역에서 상당히 고위 군인의 운전병으로 역할을 한 것으로 지금 알려지고 네, 있습니다. 그렇군요. 네, 그렇습니다. 그 과정에서 상급자들의 이제 구타가 굉장히 많았다. 또그 상황에서 북한 생활에 상당히 좀 어려움이 있었다, 이렇게 지금 알려지고 있는데요. 역시 이제 북한, 뭐 우리 군대에도 과거에 이제 그런 경우들이 있었습니다만, 이제 구타랄지 이런 비인권적인 그런 상황들이 네. 과거에는 있었었습니다. 이제 북한 같은 경우는 그런 현상들이 상당히 그 광범위하게 현재도 군내에 있다, 이렇게 봐야 될것 같고요. 그러한 불만들이 또 이런 귀순으로까지 이어지는 그런 현상이 발생했다. 또 이번에 귀순한 군인 같은 경우는 강원도에서 후방 지역, 네. 또 그 이상의 함경도 지역이었습니다. 사실 이제 함흥 네. 정도에서 출발해서 휴전선까지 넘어오는 이런 상황이 발생했는데요. 역시 그 북한군의 구타랄지 또 비인권적인 그런 상황들이 상당히 심각하다, 이렇게 우리가 확인할 수 있는 대목이라고 볼수 있겠습니다. 네. 어쨌든 뭐 심각한 문제를 느꼈으니까 목숨을 걸고 사선을 넘었겠죠. 근데, 그렇습니다. 예. 그런데 일각에서는요, 이번 귀순이 지난 4월에 있었던 현영철 인민무력부장의 숙청과 무관하지 않다. 이런 이야기도 나오고 있는데, 이게 이 관련성이 어떻게 되는 것인지 교수님은 좀 어떻게 분석하고 계세요? 직접적인 관련이라기보다는 이제 네. 현영철 인민무력부장의 처형, 뭐 이것은 거의 지금 확실한 사실로 굳어지고 있는 것 같은데요. 네. 이런 과정들 속에서 군내에 상당한 군에 대한 그 국가의 통제랄지, 또그 과정에서 상당히 위로부터 그 아래로 내려오는 그런 계선들 속에서 상당한 그런 그 압박, 이런 것들이 일반 군인들에게까지 전달되고 있다, 이렇게 볼 수도 있겠습니다. 네. 그러니까 현영철 인민무력부장 처형 이후에 주변 인사들이 권력에서 상당 부분 일탈했을 것이고, 또그 여파로 군에 대한 대대적인 어떤 검열이랄지 이런 네. 것들이 이루어졌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렇군요. 이러한 상황들이 하전사들, 그러니까 우리로 치면 이제 장병들 중에서도 이제 병사들에게까지도 네. 영향을 주는, 그 속에서 굉장한 험악한 분위기들이 좀 연출되는 이런 상황들도
우리가 뭐 추론해 볼 수는 있다고 봅니다. 네. 그런데 이제 이번 사건에서 또 우리 군에 대한 일부 이제 비판들이 좀 나오고 있어요. 네네. 이 귀순 병사가 군사 분계선을 넘기 전에 왜 군 당국이 파악을 하지 못한 것이냐. 또 네네. 이전에는 이제 노크 귀순이라는 좀 이 불미스러운 이야기가 있었는데 이번에는 그렇습니다. 또 대기 귀순 아니냐 이런 말이 나오는데요. 네네. 아무래도 우리 측의 좀 감시가 소홀했던 것으로 봐야 할까요? 사실 이제 그 우리 군의 그 감시 태세라든지 이런 부분들에서 문제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네. 지금 이제 뭐 녹음이 우거지는 지금 6월이고 네. 또 그 어제 밤 오늘 아침 뭐 이런 전반적인 그 날씨가 좀 안개가 많이 끼고 뭐 이런 것들은 이해가 가는 부분인데요. 그렇지만 이제 이 귀순한 군인이 어제 밤에 거의 우리 GP 주변까지 와서 밤을 새고 아침에 이제 그 귀순 의사를 밝혔다 이렇게 또 알려지고 있는 부분이 있거든요. 네.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좀 정확하게 사실관계들이 좀 확인될 필요가 있을 것 같고요. 네. 그 과정에서 군의 그 대응 태세랄지 이런 부분들에 대한 점검은 또 다른 차원에서 필요한 부분은 있다고 봅니다. 네, 이 귀순에 대해서 북한은 아직 이렇다 할 반응은 나오지 않았죠? 그렇습니다. 이제 북한 쪽에서 이런 일반 병사의 귀순 정도를 갖고 바로 북한이 반응할 가능성은 뭐 거의 없다 이렇게 봐야 될 것 같고요. 네. 그렇지만 이제 과거에 보면은 귀순에 대해서 북한에서 보면은 귀순이 아니라 우리 쪽에 그런 그 여러 가지 그 상황들을 우리 쪽이 만들어서 귀순을 가장한 것 아니냐 뭐 이런 쪽으로 북한이 좀 몰아붙인 적들이 있었습니다. 네. 그러니까 그 군인들을 완전히 납치한 뭐 이런 쪽으로 좀 그 상황들을 설정하는 경우들이 있었는데요. 네. 이번의 경우는 뭐 좀 더 지켜봐야 되겠습니다만, 귀순한 그 북한군 병사가 전략적 가치나 전술적 가치 뭐 이런 부분들에서 그다지 높지 않다 이렇게 북한은 판단할 가능성이 높고, 네. 그렇게 보면 여기에 북한이 반응하면 오히려 그것이 또 북한 쪽에서도 그 귀순이라고 하는 것을 기정사실화하는 부분도 있기 때문에. 아마 반응을 안 할 가능성도 있다고 봅니다. 그렇군요. 자, 오늘 조총령 기관지 조선신보를 보니까 네. 북한이 어제 발표한 정부 성명은 남측 네. 당국에 내미는 화해의 손길이다. 이런 이제 제목의 기사가 있어요. 네, 네. 예, 마침 어제가 이제 6.15 남북 공동선언 발표 15주년이었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근데 이제 북한이 전격적으로 대화 제의를 해온 배경 어떻게 분석하십니까? 예, 지금 북한의 반응 또 북한의 대화 제의 이 부분은 두 가지 측면을 봐야 됩니다. 네. 하나는 지금의 남관계가 상당히 그 좋지 않은 상황에서 6.15 15주년을 맞이해서 북한이 남관계의 어떤 주도권을 쥐고 상황들을 풀어가겠다. 그동안은 이제 강대강의 대결 구도였다면 북한이 대화 제스처를 보이면서 남측을 압박하고 박근혜 정부의 대북 정책의 어떤 변화를 촉구하는 뭐 그런 차원으로 현재로서는 대남 압박 또 그 대화 제스처 네. 이렇게 봐야 될 것 같고요. 북한이 정말 진정성을 갖고 남관계를 개선을 하려고 하는 것이냐 이 부분은 좀 더 지켜봐야 될 부분이고요. 네. 또 우리 정부 입장에서도 여기에 좀 더 적극적으로 그 지금의 어떤 북한의 제안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지금 뭐 8.15 그 광복 70주년 행사도 뭐 두 달밖에 안 남은 상황이고 네. 뭐 그렇게 본다면 우리 정부가 뭐 여기에서 너무 소극적으로 나갈 필요는 없다고 보고요. 네. 우선은 북측의 대화 제스처 이런 부분들을 우리가 좀 적극적으로 받아안으면서 대화를 우리가 또 적극적으로 끌어가는 뭐 이런 것도 우리가 적극적으로 판단해볼 부분이라고 봅니다. 네. 그러면서 이제 17일 내일이죠. 입국자를 네. 송환하겠다고도 밝혔는데 네. 이거는 좀 좋은 시그널로 우리가 해석해도 괜찮겠습니까? 현재로서 뭐 두 명을 송환하겠다는 건데요. 네. 그동안 네 명이 지금 북한에 역류돼 있는데 이 네. 사람들은 아닙니다. 새롭게 이제 북한에 역류된 두 사람인데요. 네. 이 사람들을 어쨌든 풀어준다는 것은 대화를 하는 데 있어서 뭐 윤활 역할을 할 수도 있다 이런 점에서는 네. 뭐 긍정적인 평가를 내릴 수 있겠습니다. 다만 이제 좀 더 남관계가 풀려지기 위해서는 남북 당국의 신뢰 회복 이 부분이 현재로서는 가장 중요하다고 봅니다. 네,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지금까지 김용현 동국대 북한학과 교수였습니다.